바닥에 밀가루를 뿌려주시고요. 식판 반죽을 작업대에 놓은 다음에 매끄러운 쪽을 밀어주십시오. 밥을 넣고요. 반죽을 넣고 위로 밀고 자 밑으로 밀어서 놓으신 다음에 엎어놓으시고요. 덧가루를 좀 묻히고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가스를 잘 빼주시면서 균일한 크기로 밀어주십시오. 자, 세 개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밀었던 걸 세 겹을 접어주시고 3분의 2가 겹치도록 한 다음에 90도로 돌려주십시오. 자, 양 귀를 모아주고 약간 잡아당기듯이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 예. 자, 3분의 2가 겹치도록 한 다음에 자,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말겠습니다. 자, 이런 식도 있지만은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중에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똑같이 3분의 2가 겹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양 귀를 오므려 주시고 약간씩 땡기면서 말아 주시고요. 손 볼로 이음매를 눌러준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봉형 식빵 패닝 요령을 시연하겠습니다. 다 성형해 놓은 삼봉형 식빵을 팬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회전 방향이 같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음매가 밑으로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넣고 이게 넣은 다음에 주먹을 쥐고 반죽이 팬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눌러주십시오. 이번에는 원노프 식빵 성형을 시연하겠습니다.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요. 매끄러운 윗부분을 일대로 밀어주세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있게끔 한 다음에 안으로 말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원노프 식빵을 성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말기와 밑에서 위로 말기 두 가지 다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밑으로 말기 하겠습니다. 이음매를 확실히 봉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말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확실히 빼주고요. 위를 좀 벌려주시고 밑은 좁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위로 말아 가겠습니다. 자, 이음매 부분은 가볍게 눌러주시고 밀고 당겨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팬에다가 원노프 식빵을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노프 식빵을 팬에다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들어서 넣어주신 후 주먹을 쥐고
눌러서 반죽이 밑바닥에 붙도록 해주십시오.